예수님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예, 오늘은 영신수련 개념 이해, 영신수련 전체의 그런 이 주제들 중에서 셋째 주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. 이 셋째 주간은 물론 앞으로 더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지만, 영신수련 전체 셋째 주간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. 앞으로도 또 다시 보겠지만 첫째 주간, 우리가 화해의 주간이라고 했었죠. 우리가 이 영신수련을 우리가 그 빛의 여정으로 좀 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을 이렇게 풀어나가는, 일상생활을 더불어서 우리가 피정집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피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,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다 보니까 그 이 주제, 이 셋째 주간의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셋째 주간, 예수님의 그런 순환 주간에서 특별히 봐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, 오늘 그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순환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그 순환, 십자가의 죽음,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런 그 여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해 나갔는가,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또 지니고 매일같이, 아, 나는 삶 자체가 십자가야, 나는 가족, 남편, 아내, 자녀, 아니면 나의 지금 현재 주어진 일들,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겹쳐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요. 바로 이 빛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주간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, 과연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 과연 뭘까? 여러분들 지금 막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나 떠오르는 얼굴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? 예수님의 순환과 이렇게 겹쳐져서, 아,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지않게 이건 나에게도 십자가야, 저절로 꺼려지고,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니에서 마태요복음 26장 42절처럼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.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만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, 여러분들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까? 예수님의 순환 여정 전체, 그리고 공생활 그 안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. 아버지에게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있긴 하지만, 사도들과의 만남, 그리고 또 그 공생활 안에서 묵묵히 그 새벽녘에 아니면 늦은 시간에 당신이 홀로 깨어서 다 사도들 잠든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런 여정들을 준비해 나가셨던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일상생활 안에서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우리가 다양한 성화들도 볼 수가 있는데, 예수님 혼자 갈릴리아 호숫가를 혼자 거내시는 성화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요. 또 새벽 먼동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성화들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요. 과연 예수님의 그런 순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식별해 나가셨을까? 이 식별, 우리가 영신수련 안에서, 이 빛의 여정 안에서 자주 언급되고, 그리고 영성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식별이라고 하는,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, 여러분들 굉장히 그 친숙하시죠? 즉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우리가 한편으로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희망하는 그러한 선택, 그런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. 무엇이 성부의 뜻, 하느님의 뜻인가? 무엇이 나의 뜻인가? 이거죠. 예수님의 순환 여정 안에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되뇌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. 나의 뜻을 잘못하면 아버지의 뜻으로 착각하고 여러분들 그대로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.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낼 수도 있어요. 결국에는 나 자신의 그러한 욕구,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
그 이루고 싶었던 그러한 욕구들 충족되지 않은 것, 한편으로 결핍된 이러한 부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고,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나 또 간절함들,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간절함들, 그것이 하느님의 뜻으로 그것이 그렇게 포장이 돼서 주님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예수님의 그런 순한 이 여정들,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어떻게 이분은 준비해 가셨는가, 그 이 과정들을 통해서, 그리고 또 그 성부의 뜻과 또 당신의 뜻을 어떻게 예수님은 일치시켜 나가든가, 어떻게 식별해 나가시는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묵상 자료는 좀 길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음서가 네 개지요. 좀 그 네 개의 공통적인 그런 예수님의 순환 그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,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그 묵상하시는 그러한 복음서, 그런 내용들을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전 예수님 순환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묵상이나 아니면 그 안에 깊이 잠기는, 그리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어떤 관상으로, 인내하시오식 관상, 그 방법들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.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을 두고 이렇게 머무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